예, 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개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실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지목대인 토지 소유자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우리 10년, 20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매수 청구는 10년.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150만 제곱미터인 경우 시행자는 공동 설치해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 시에 공동구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공동원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협의 심의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4번입니다.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보면 5년마다 계획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시설 사업은 20년 동안 하지 않으면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지 10년 아니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입니다. 4번은 그냥 나중에 천천히 한번 해보십시오. 5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관한 설명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해야 한다. 1번 맞습니다. 2번은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보셨기 때문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도시군 계획설 부지 매수 청구 시에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년 경과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3번 무조건 틀립니다. 잠깐 이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에 응하여 매수하면 현금 매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수 가격은 시가입니까? 공치법이 정한 가격입니까? 공치법이 정한 가격입니다. 현금 매수하는 대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공법에서는 채권 제도가 4개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 채권과 도시개발 채권. 앞에 도시란 말 보게 되면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지도이사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고 도시군 계획설 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필요 없습니다.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필요한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매수 청구에 따라 특광시군이 매수하게 되면 현금 매수하는 게 좋다? 채권으로 매수하는 게 좋다? 서울시장은 돈 많은 사람이다. 돈 적은 사람이다. 돈 적은 사람. 그래서 채권 발행하면 땡큐입니다. 지금 당장 돈 나가지 않고 채권 발행하는 게 땡큐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필요 없는데 도시개발 채권의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비용, 도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목적이 시설사업과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채권 발행하는데 만약 인구 10만인 곳에 지하철 만들게 되면 그 도시의 지하철은 흑자 운행하겠습니까? 적자이겠습니까? 50만 안 되면 적자입니다. 그러면 과도한 지하철 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는 자체가 지방자치단체 부도 파산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별 채권 발행은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도를 부도 파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 채권의 경우는 이거 땡큐이거든요. 좋은 제도이거든요.
누구의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얘는 승인받을 필요 없고 얘만 승인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개발채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시설채권은 그런 의미에서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둘은 행정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개발채권의 토지상환채권의 경우는 도시개발사업이 수용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때 현금 대신 사후현물 보상하는 토지상환채권 발행하는 것이고요.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건설자금, 주택건설자금과 관련되어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제도로서 행정청이 발행하는 것 아닙니다. 행정청이 발행한 채권은 딱 두 가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잠깐 확인만 해놓습니다. 약간은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설 채권 발행하게 되면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그 정도만 봐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매수 청구에 대해 매수 안에 주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를 제한하게 되는데 그러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는 협의 단독주택과 1종 근린 생활시설, 2종 근린 생활시설, 3층 이하의 협의 단독주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개발할 수 있습니다. 2종 근린 생활시설에는 단란추정 같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공작물에 대해서도 특광시군에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매수 청구 응하지 아니하면 매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정해져 있는 협의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상업지역이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다면 이 상업지역에는 유리학설 건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을 때 상업지역이라고 유리학설 건축한다 못한다? 못하고 오직 뭐만? 협의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몇 층짜리? 3층짜리 건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하나 몇 축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유통상업지역은 협의 단독택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유통상업지역으로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 결정되었는데 10년 지나 매수 청구하고 지목대인 토지에 매수 청구가 거절당했을 때 협의 단독택 건축한다 못한다? 한다. 왜? 용도적 무시하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로서 매수 청구했는데 매수 청구 거절당했다면 용도적 관계없이 3층 이하에 이 세 가지만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 만들고 나니 15년 되는 때 또는 16년 되는 때 도시군 계획설 사업할 수 있죠. 도시군 계획설 사업하면 얘 밀어버립니다. 보상한다, 보상 안 한다. 보상해 줍니다. 허가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가받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았을 때 20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이게 만들어지더라도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기 때문에 용도 지역에 따른 건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설 사업에 방해되지 않는 작은 규모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과 1종, 2종 근린 생활설에 대해서는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1년 경과라는 말도 틀리지만 해당 용도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 건축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3층 이하의 협의 단독택과 3층 이하의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만 특광시군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4번은 그냥 지나십니다. 5번 지나갑니다. 4번, 5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6번 건너뛰십니다. 6번은 건너뛰십니다. 옆에 페이지 찾으셨죠?
도시공개설 사업에 관한 설명서인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1번입니다. 특방시군은 도시군 계획설 결정 고지부터 몇 개월? 3개월 추정했습니다. 재원 조달 계획 및 보상 계획 등을 포함한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행정 계획은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수립 시기는 언제? 3개월이라는 말 다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2번 건너뛰시고 3번 보십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1단계 집행 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을 2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2단계 집행 계획은 언제 시행할지 모르죠. 매년 검토하여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특방시군은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설 사업의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는 특방시군.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가 국도입니다. 비행정청도 할 수 있죠. 비행정청의 경우는 이반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에게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 할 수 있고 그 중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은 때에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5번 찾으셨죠. 행정청 아닌 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맞다 틀리다. 행정청 아닌 자입니까? 민간입니까? 민간만 토지 소유자 동의 받도록 되어 있고 행정청 아니라면 정부 투자기관이나 지방공사가 행정청 아닌 자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 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여기 포인트입니다. 예.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 현재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3단계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2단계 절차는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작성하고 결정권자에게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현재 사업 시행자는 누가 사업 시행해야 된다? 이반권자. 이반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 군수인데 저 이반권자 중에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서울이 또는 세종시가 그 사업 대상이거든요. 누가 사업 시행한다? 서울을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원칙적인 사업 시행자이고 만약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계획설 사업 그래서 우리 월드컵 치를 때 월드컵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KTX역 이런 거 만들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리고 광역시설 있지 않습니까? 광역 설치와 관련되어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의사가 시설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서울과 경기도와 세종시를 이루는 제2경부고속도로 만들게 되면 그거 광역시설이거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광역시설이라면 공동으로 사업 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이반 결정해서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충청남도의 공주시와 홍성군에 걸쳐 도로 만드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면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외적인 사업 시행자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반 제한이란 말 기억납니까? 기지산대. 기반서를 이반 제한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제한한 자가 직접 만들려고. 그 제한한 자는 행정청이다, 비행정청이다. 이들이 행정청이고 그 남는 자가 모두 비행정청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이 비행정청은 행정청,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들과 순수하게 영리추구하는 민간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이들이 사업 시행자 되기 위해서는 이들부터 지정받은 때 도시군 계획서 사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민간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투자기관 지방공사를 우리는 공공 공적 사업 시행자를 했고 이들은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없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을 자는 누구만? 민간만. 그러면 지금 5번 지문에는 행정청 아닌 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청 아닌 자라고 하면 지방공사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지방공사일 때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을 필요 있다 없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는 누구만? 민간만. 그래서 5번이 틀렸는데 우리는 이런 거 잘 하실 수 있죠. 다음에 모의고사로 동형 모의고사로 몇 번 경험하시면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2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도시군 개설 사업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 둘 이상 분할하여 분할 동원해놓습니다. 시행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2번 맞습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결합 방식의 사업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리고 통합 방식은 정비 사업만 가능합니다. 현재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정한 3번, 4번을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 하는데 그 중에 시설 사업의 경우는 분할만 가능하고 결합, 통합 안 됩니다. 신도시 만들게 되는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과 결합 가능한데 통합은 안 됩니다. 정비 사업은 세 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남양주의 왕숙 지구가 이번 3기 신도시로 지정되었는데 왕숙 지구는 왕숙 1지구와 한 10km 떨어진 왕숙 2지구를 묶어서 신도시 개발 사업 시행하게 되거든요. 이런 방식을 원한다? 결합. 반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리는 게 서울의 달 배경이 되었던 것이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인데 이게 3년 전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년 만에 얘가 10억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옥수 12구역이 만약 아파트 개발한 세대수가 500세대인데 조합원이 700명이면 사업 제대로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옥수 13구역은 만약 개발 세대수가 2000세대인데 조합원이 5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한다 못한다? 2000세대고 조합원이 500이면 1500세대 일반 분양하면 돈 많이 남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정비 기반설이 있는데 얘는 제대로 사업 시행해서 왕복 8차선이 돼 있는데 얘는 옛날 도로 왕복 2차선으로 남아있다고 하면 얘는 도로로서 재기능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실패가 뻔히 보이고 하나는 성공할 게 뻔히 보인다면 얘를 원래 분리되어 있지만 정비 기반설의 통합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한번 묶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떤 형태로 한다? 통합이라 표현합니다. 원래 분리되어 있는 것을 묶어버리는 것. 반면에 하나의 사업 시행 자료를 둘로 쪼개는 것이 있다면 분할이 됩니다. 이해하신 겁니다. 시설 사업은 오직 뭐만? 분할만 가능하고 결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개발 사업의 경우는 분할 방식과 결합 방식 모두 가능하다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나중에 개발부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번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말 보면 맞습니다. 3번입니다. 도시공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고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해서는 수용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4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있는 때 공치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토지 수용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실시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했다고 해서 이때 수용하는 거 아니죠. 수용 언제? 실시계 고시한 때.
수용은 2단계 마지막 절차일 때 그 다음날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 있는 것으로 의지한다. 얘는 실시계 고시한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시설 사업과 관련된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시기는 실시계 고시이고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토지 수용 시기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원리에 대한 세부 목록이 고시되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법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한 때 강제 수용할 수 있는데 얘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억해 줄 것은 시설 사업은 언제 수용할 수 있다? 실시 계획 고시 한때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 계획 고시 한때 공시법에 의한 사업 인정 및 고시 있은 것으로 본다. 수용은 3단계부터 수용하는 것이죠. 3단계 수용하기 직전의 절차가 무엇이었습니까? 7번 보시면 실시계 고시하면 바로 3단계 수용하고 공사 완료 공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수용 직전 절차가 무엇이다? 실시계 고시. 그래서 실시계 고시한 때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는 겁니다. 나는 도시공개선 사업이 3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거 안다?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입니다. 4번, 그래서 4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대도시장도 잘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냥 생각해 놓은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기반설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 인가할 수 있다. 이거 조건부 인가이거든요. 조건부 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입니다. 답을 4번으로 해놓습니다. 3번 시설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보십니다. 사업 경계,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구역 경계 변경 가로 해놓습니다.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 받을 필요 없다. 공법 기출문제 보고 오지 쓴다에서 없다는 말 나오면 걔를 답으로 하자. 그게 일단 결론이고요.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라면 도시군 계획설 부지는 예전과 똑같은 상태입니까? 바뀐 상태입니까? 바뀐 상태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의 경계가 변경되었다면 수용 대상이 달라진 것이거든요. 그건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중요한 변경입니다.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경계 변경 이 자체만 하더라도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만약 사업구역 경계 변경 없이 사업구역 경계 변경 없이 10% 미만 10% 미만을 말하게 되면 이것 규모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 변경이라고 하면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 인가 받을 필요 없는데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중요한 변경이다, 경미한 변경이다. 이 자체가 중요한 변경입니다. 수용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답을 일단 5번으로 해놓습니다. 예, 4번에 대해서는 천천히 나가십니다. 4번은 종합 문제인데 그냥 지나갑니다. 5번 건너뛸 겁니다. 6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패턴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1번 맞다 틀리다. 틀리다. 제가 부탁드리게 있습니다. 우리 공법에는 출제되는 문제 형태로서 기반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패턴의 질문이 있습니다. 얘는 무조건 맞습니다. 기반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반설에 세부 명칭, 세부 대상을 표시하고 그거 설치할 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시설은, 기반 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기반 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 도시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 외 개발행위 허가받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거든요. 나는 사회복지시설 만들면 일만 죽도록 하고 돈 한 푼 못 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 예, 경영만 잘하면 장사 잘 되는 곳이 있거든요. 경영만 잘하면 장사 잘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에 이거 만들어 놓으면 잘 운영됩니다. 적자 날 일 없습니다. 대신 우리 진주의료원이라고 하는 것 한때 폐쇄한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도립병원이거든요. 도립병원인데 폐쇄한 것은 흑자 나서 폐쇄했겠습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폐쇄했겠습니까? 적자이기 때문에 폐쇄했거든요. 그러면 그 종합의료시설에 해당되는 기반설 적자 날 곳에는 개인이 만들 일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도 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어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대신 종합병원이 서울에 만들어지게 되면 다 돈벌이 잘 되거든요. 꼭 도시군 관리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들은 기반설이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이 맞다. 그 패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복지들의 말 대신 기반설 설치하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기반설이란 말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패턴은 무조건 맞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도축장이나 종합의료시설이나 이런 말 나오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으로.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기반설 설치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은 맞지만 기반설의 세부 설치 대상을 적시한 상태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지금 1번의 패턴은 맞는 지문에도 틀린 지문이다. 틀린 지문으로 무조건 해놓습니다. 이 패턴은 무조건 틀린 것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의 대상은 지목대인 토지에 한정하며 토지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 건축물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건축물과 토지는 별개이지만 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한결무근입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주종관계 따진 적 있으시죠? 부속 토지는 주물이다, 주물이다, 주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만 매수 청구할 수 있고 토지는 아니다. 또는 토지만 매수 청구하고 건축물을 취해야 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땅과 건축물은 한계물건이기 때문에 둘 다 매수 청구 대상이지 하나는 되고 하나 안 된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작년에도 시험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작년에 주택법에 건축물은 주택인데 부속 토지는 주택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건축물과 부속 토지는 하나이지 별개의 것 아닙니다. 주종 관계를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지만 매수 청구 대상이고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 보면 맞다 틀리다. 주종관계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용도 지역 안에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의 제한. 이것 건축 행위 제한이거든요.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 적용된다. 지금 이게 26회 때 기출문제인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설과 관련되어 건축 제한은 적용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은 적용한다, 안 한다. 그건 적용한다. 그래서 지금처럼 건축의 용도, 건축의 용도에 대해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말은 맞고요. 만약 규모 제한이라고 하면 건폐율, 용적률을 의미합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도시군 계획설에 적용한다. 지문 나왔을 때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그때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부터 시행할 때 도시군 계획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 건축 제한 적용하지
않고 건폐율, 용적률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는데 우리 지리산 꼭대기나 또는 대청봉 꼭대기에 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 만든 거는 예전에 만들어졌던 외정 때 만들어졌던 것만 인정되고 보통 국립공원에 만들어지게 되는 산장이나 관리사무소는 모두 도시군 계획설이거든요. 그러한 곳에 사무실 트라산 꼭대기에 사무실 만들 수 있다 없다. 원래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만들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건축 제한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데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설악산 꼭대기에 있는 산 대피소 같은 거 만들게 되면 규모 크다 작다? 작습니다.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라면 건폐율 20에 용적률 80% 않습니까?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대로 적용되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더 어렵 3번 틀립니다. 건축의 용도에 대해서는 도시군 개설에 계속 적용한다. 용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군 개설 부지에 대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 그 계획 위반을 위한 토지 적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는 토제란 말 들어본 적 있다? 그래서 기조사 환경성 검토 토제 공통된 생략 사유는 대타 12 이게 꼭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꼭 나올 겁니다. 우리 인디언 기후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나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 지리이기 때문에 확률이 100%라더라고요. 올해는 꼭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토지 적성 평가입니다. 여기 토지 적성 평가는 개발할지 개발 안 할지 잘 모를 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적성 평가를 하게 되면 공부에 성공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진출에 성공할 것인지 평가하는 것이죠. 요즘은 중학교 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돌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빨리 예고부터 다니기 시작하든지 괜한 얘기 드렸습니다. 아이돌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개발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적성 평가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대타 12 나도에는 적성 평가 대상 아닙니다. 할 필요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기억하실 것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적성 평가한다 안 한다? 개발 사업하는 곳은 무조건 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성 평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때 적성평가한다, 안 한다. 주상국 이미 개발용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때는 적성평가한다, 안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이건 모두 개발용도이기 때문에 적성평가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런 거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번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는 때 적성평가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번 맞는 질문입니다. 적성평가는 개발할지 비개발할지 잘 몰랐을 때 실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자 행정청의 경우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없다를 보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면 장관 찾아가죠. 경기도 평택시에 평택시장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면 경기도지사 찾아가는 겁니다. 되신 겁니다.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비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누굴 찾아간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비행정청 하게 되면 위반권자로부터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비행정청인 시행자의 잘못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제기하게 되면 누구에게?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겁니다. 3분 있다 끝나실 겁니다. 3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5번 행정청인 경우 당연히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고 만약 비행정청이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7번입니다. 지수사업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그냥 지나갑니다. 2번입니다.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관할 관계시장 본부의 의견 들어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개설 사업은 원칙적으로 특광시군이 사업 시행하고 국도도 예외적으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죠.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도지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3번 분할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보셨습니다. 지수사업은 분할사업 한다 못한다?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은 결합 방식으로 사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합 방식 안 됩니다. 지수사업은 결합 방식 안 되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일 때만 결합 가능합니다. 지수사업은 분할만 가능하지 결합 통합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지금 또 없다고 해서 예 틀렸다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학교 부지 중에 일부가 국유지라고 하면 이 국유지는 학교 만드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거든요. 학교 만들 땅을 국유지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처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처분하면 취소할 수 있다 무효이다. 취소한다 무효이다. 예, 무효.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아기 아기 사이의 관계는 아기 아기 사이의 관계는 무효. 선악 관계는 취소. 선이 선일 때는 유효한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로 결정되었다고 하면 이 땅을 처분하는 국가 지방자세는 알고 처분한 것이죠. 그리고 이 도시군 계획서를 부지는 그냥 아름 해서 아름아름 아는 사람끼리 사업하는 겁니까? 모든 국민에게 고시합니까? 모든 국민에게 고시하는데 나는 이 고시한 거 신문에서 한 번도 못 봤다. 그렇다고 내가 선입니까? 악입니까?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 심지어 외국인도 어제 입국한 외국인도 10년 전에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고시되었다고 하면 그것 아는 걸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래서 함부로 취득하게 되면 악이 악이 관계이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로 한다? 민법 달인대에 있으신 것 같은데 아마 봐도 이해하신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한다. 거기까지 봐주십니다. 5번입니다. 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면 토지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받을 필요 없죠. 8번 9번까지만 하십니다. 8번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3번만 보십니다. 출입 등의 행위로 손실 입은 자가 있으면 행위자가 행위자 출만 쳐놓습니다. 손실 보상해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때 기초조사 도중에는 조사 측량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또는 세종시장이 측량기사에게 측량하라 맡겼는데 이분이 측량 도중에 고려청자를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그분 월급으로 고려청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서울시장이 보상해 주셔야 된다. 땡큐입니다. 그래서 행위자가 손실 보상한다. 행위자 속한 행정청이 보상한다. 행정청이 또는 사업시행자 보상해야 되겠죠. 사고 친분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친분이 속해 있는 행정청이나 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행위자가 보상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리자. 나머지는 볼 필요 없고요. 9번입니다. 지수사업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 보면 주택공사는 토지소유자 동의받아야 된다. 동의는 누구만? 민간만. 예, 그러면 우리 1번 잠깐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하천 정비사업. 도시군 관리 계획부터 정비사업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계획서 사업에 해당한다. 맞다 틀리다. 2번이 틀린 정답이니 1번은 당연히 맞는 답이겠죠.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하천 정비사업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으면 그 자체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이거 기억나십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하천 정비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미 결정했다면 계획 자체가 도시군 계획설 사업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설치, 정비, 개량이라는 것 기억 안 난다? 하천 정비 사업이라 보니까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 연상하시면 서로 마음 상하십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의미거든요. 저는 이해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3번 수용에 관한 사항 그냥 지나십니다. 그리고 4번 지금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5번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눈에 보이십니까? 20년은 보이는데 다음날은 절대 안 보인다. 그러면 틀립니다. 20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